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. 진짜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. 그럼 충분한가? 박나온 선배 하나 보고 이 회사까지 왔다고요? 경쟁 사랑 마케팅 비용도 모델도 다 비슷한 상황이야. 이때 어떻게 하면 위너가 될 수 있을까? 강나온 선배의 마케팅 진로 특강을 듣고 강원도 여행 잘 다녀올게요. 선배도 화이팅, 나도 화이팅.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.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데 대기업의 마케팅에 밀려서 소상공인들의 좋은 제품들이 묻혀질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. 클라이언트를 차별하지 않는 인마케팅. 거기 지각생. 저요? 답해볼래? 저 지각 아닌데? 덕분에 온 완. 근데 공장에 선배도 같이 가는 거죠? 혹시 데이트 신청? 전 좀 억울한데요? 뭐라고 지각생? 이름? 소은호입니다. 우리의 사랑은 스타일이 안 맞네. 왜요? 잘생기고 착한 사람은 안 받아주나요? 아니, 우린 클라이언트를 차별하려고 마케팅을 해. 그 차별화가 수백만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. 온레드 호텔, 지금 당장 와. 한 사람이라도 그 브랜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?